50세 이상의 성인들은 영양소 공급, 대사활동, 건강한 노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류의 채소를 포함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세 이후에 꼭 먹어야 하는 채소를 알려드립니다. 연근, 연근에는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비타민C는 변혁 시스템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 시금치는 철분, 칼슘, 비타민 K,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뼈 건강을 지원하고 카로티노이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산화물질과 함께 비타민 C, 비타민 K,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화를 방지하고 뼈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의 좋은 원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칼륨, 비타민 K, 식이섬유를 제공하며 소화를 지원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 감자는 칼륨, 비타민 C, 비타민 B6,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칼로리나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는 식이섬유, 항산화물질,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한 노화와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